오히려 원정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창원인데 네. 확실히 이제 팬분들 앞에서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창원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를 통해서 홈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대전 남구 청도축구단.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오른쪽 측면에서의 집중력. 사실은 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조금 빠르게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창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집중력을 놓치면서 컵백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줬고요. 컵백 패스를 정민우 선수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최근 5경기에서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민우 선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경기에서 4득점. 아 확실히 저희가 전반전에 이 정민우 선수가 답답했던 이런 대전한국철도의 공격진에서 빛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좀 신태한 선수가 고유성 선수랑 이제 부딪히는 장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부딪혀주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골! 동점골 창원시청 축구단!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다시 한번 신태한의 머리가 빛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양준모와 신태한이 합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대전 입장에서 계속해서 신태한 선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신태한 선수의 머리 그리고 발끝까지도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신태한이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창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격 무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크로스 퀄리티가 공간을 좀 허용을 해주는 장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이에요.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중앙으로 양준모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양준모입니다. 양준모. 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사실 임대담 선수의 판단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볼을 양준모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양준모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양준모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오늘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7실점밖에 이번 시즌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그렇죠. 2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욱더 네. 고무적인 부분이죠. 대전이 최근 5경기에서 2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없었거든요. 네. 네 이런 장면, 이런 상황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좀 밀리다 좋아요. 보니까 양준모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고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슬기 제쳐냈어요. 김슬기 크로스 올려줬고 마지막 슈팅! 추가골 창원시청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런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대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보다는 사실 앞쪽으로 붙여주는 플레이가 중요했거든요. 네. 하지만 잘 끊어냈던 양준모 왼쪽 측면에 김슬기에게 잘 내줬고요. 따라가던 김윤진이 미끄러지면서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던 대전. 마지막에 정서훈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창원이 3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오늘 창원시청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3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최근 3골을 실점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한 경기에서 3골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대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모 선수가 후반 막판에 센터포워드 역할을 맡다가